자, 결정 갑니다. 이분 개쩌네요. 키키님 반갑습니다. 아리스 결투장에 얼마 전에 했었는데 이분 아리스 다릅니다. 48짜리 아리스의 축복에 뭐 오성지에 3호비 끼고 있어. 와, 아리스 지룡 억제 비약. 이게 몇 대만 두드려 맞으면 각성이 찬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각성이 이제 굉장히 빨리 찬다는데 앞줄이고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부부 축복에 3호 없고 세우고 있고 아리사. 아, 왜 이렇게 이거 끼니까 그냥 차를 끼고 있는 거 아니야? 요거까지 같이 해가지고 어? 아, 이거 뭐 미술 시간도 아니고 이거 좀 이상하네 템이. 자, 가보자.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리스 3호입니다. 강화라도 해줄걸. 나도 저 강화 안 했음. 자, 역시 양약이라서 스킬 잘 쓰고. 오케이. 자, 3명. 자, 빗나간 거예요, 지금? 와, 뭐야. 자, 게이지 저 정도 차네. 약 한 30% 정도. 이거 다단히트별로 차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케이, 두 대 맞았네. 와, 세 대 맞으면 다 차네. 오졌다. 이야, 이거 오졌네. 지금 축복도 지금 안 까진 상태. 얘가 무효화마 오해 아니었나? 왜 데미지가 안 들어오지? 야, 게이지 다 찼구요. 이러면은 바피증. 바피증 효과에다가. 감사합니다. 어? 아, 알리씨. 아, 이걸 아일린이 지워버리네. 우리 모구리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일린이 역시 아일린이 지금 현존 최강 사기 인정? 아일린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제일 사기야, 용 중에. 갓게이지 빨리 차는 거예요. 세대 맞으니까 차네, 정확하게. 와, 또 찼어. 와, 뭐 계속 차. 자, 이런 바피증에 맞기 확률 감소지. 자, 그리고 좀, 죽긴 죽었네. 얘는 축복의 권능이 제일 좋겠네요. 맞지? 축복의 권능 제일 좋겠네. 오성 권능이라도. 아, 근데 좀 많이 맞긴 맞았는데. 진짜 많이 맞은 거였는데. 알리나 닭발 계속 두드려 맞는데. 이거 마무리가 안 되면. 자, 마무리가 안 되면. 고우키 영상 아직 안 찍었어. 고우키 오늘 한번 가자. 모구리 어제 얘기했잖아 우리. 세팅 좀 해서 줄래요? 자, 상대 스킬이 없긴 한데 우리가 변신까지 가야 돼요. 자, 변신까지 가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변신까지 가야 되는데. 오, 자, 이거 오히려 개이득이죠. 흑풍이었으면 졌어. 근데 흑익. 자, 변신까지 가야 돼. 와, 흡혈. 자, 이거 이길 수 있을지. 아, 반에서 3호. 와, 뭐야. 쉴드만 깎였어. 이야. 이겼네. 이거 어떻게 져, 이거를. 와, 이거. 자, 앞쪽에서 우리 아리스가 몸빵하고 뒤쪽에서 우리 바네사가 유지력. 와, 이거 뭐 괜찮네. 이걸 이기네요. 방덱전도 한번 보고 싶다. 아, 무핑 이결 안 한다니까. 뭐 해? 하면은 신청을 하랄 땐 안 하고, 안 하니까 신청을 하네. 아. 자, 공대. 부부 42. 부부 아직 32여. 아. 지금 10번 정도 놀릴 수 있어. 아직 아무도 안 놀렸어. 동잉, 저 한 마리. 자, 벌써 빼고. 자, 아리스 벌써 게이지 다 차갑니다. 아리스 미쳤어요, 게이지 속도. 진짜. 자, 헤일. 자, 저항. 리플 등장 있네. 당연하지. 아.
어, 자 일단 마테이는 들어가지 않았고 관통부터 아리스 3부입니다. 개쩔어요. 뭔 소리야. 36은 개넘사벼. 아, 자 반에서 스킬 쓰면 좋은데. 자 확실히 뭐 요거 키면은 뭐 공략전에서 애들 레벨 낮더라도 뭐 무조건 맥스 딜 들어갈 거예요. 아니 랩 갔다가 왜 놀림? 템 좋으면 장땡이지. 너 만우절이라서 구라치는 거지 안티패님. 어? 평소에 놀리다 갑자기 왜 그래? 자 아리스 살았어요. 아직도 살았어요. 지금 굉장히 몸빵 좋은 겁니다. 이 정도면. 아이고 우리 스카님 다스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거 아, 아니야 아님 말고 아니네 다행이네. 그렇지 일단 이렇게 3호 체력 4000 개사기 아 실드죠 4000. 어 이거 위기네. 이거 칠 수도 있겠는데. 오 삼성가 사랑한대 왜 그래. 어 사랑하면 임마 해야지. 쓰레가지고 이제 슬도 하고. 어 말로만 그러면 뭐가 되냐. 와 또 이겼어. 좀 특이하게 이깁니다. 뭐 스킬 AI가 그렇게 좋아서 이기고 이런게 아니야. 아, 바네사 몸이 더 눈에 띄면 안되는데. 구라치지마라. 만우절이라고 구라치지마라. 자 관통부터.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어? 짝사랑 오지네. 그렇지. 자 아리스. 아리스. 자 아리스 무효 하나 남았네. 아리스랑 지금 아일린이랑 몸빵이 비슷해. 인정? 아 진짜로 거의 비슷하네. 자 맥스들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럼 무효와 차이 거의 비슷해. 길은 안 구합니다. 지금 못 구해요. 지금 시즌 아직 안 끝나서. 이번 시즌 고생한 예 우리 길드원끼리 마무리하고 다음 시즌에 받아야지. 오케이 한 번 더. 평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죠. 뭐가 좋은 거는. 자 이거 부분만 잡으면 되겠네. 와 안 죽어. 봐 아일린보다 안 죽었어. 인정? 덩잉. 자 부부만 잡아야 되는데 부부가 3호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턴감을 두 번 써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 아직 모릅니다. 질 가능성 있어요. 그렇지. 야 뭐야 3호비 없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기지. 이브 야 현재까지 승률 100% 공덱전에서도 아리스 나쁜 편 아닙니다. 공덱전에서도 깨알같이 또 상태 이상 때문에 지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건데 아리스는 뭐 그런 경우는 보기 힘들지. 저항 조금만 박아주면은 아리스랑 같이 해가지고 거의 안 걸리고. 반에서 막기 5 주느니 반반이나 생생 나을까요? 저는 반반 좋습니다. 어, 막기 방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반반반 주고 부활의 흡혈을 조금 박았어. 10% 흡혈 있잖아요. 그렇게 흡혈 좋지 나는. 반반 두 개만 끼면 반격을 안 쳐. 자, 지 청천병력. 어우, 세다. 잡아주고 알린 관통 알린 한번 더 잡고 데론즈까지. 자 상대 축보. 자, 이상하게 꼭 방댁 나오라 하면은 공댁 나오고. 지
진짜 안 죽네 아리스. 아리스 진짜 안 죽어. 자, 광기 턴감 대결. 루트 반갑습니다. 턴감 싸움 이거 모릅니다. 자, 우리도 일격 가야돼요. 아리스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뭐야 우리 아리스 레벨 높아. 어? 이거 뭐 안 죽네 안 죽어. 자, 우린 3몹이 없어요. 상대는 없네요. 와, 이거 뭐죠? 와, 한 번도 안 졌네. 아리스는 안 죽고. 아리스가 좀 빛나감도 잘 뜨는 것 같아, 지금. 체감.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허허. 자, 또 공대. 이번에 부부 레벨 높네. 44. 3호 비서 100%야. 자, 안 걸리고요. 상대패 파이크. 자, 뭐야 제거. 어우, 좋아요. 맞지, 그런 장점이 있어 아리스가. 아리스 게이지 보세요. 한 대만 더 맞으면 다 차요. 얘 다 찼어 벌써. 뭐야 이게. 네, 또 안 죽고 태호 혼자 죽었고. 자, 반회사 잡고 부부 광기. 델론즈 권능이네. 유요, 유 패폭기 좀 지속적으로 좀 자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유 육성이 진짜 중요해. 와, 얘 왜 이렇게 안 죽어? 자, 난리 났고요 상대. 자, 역시 3업 있네. 패폭기 하실 때 한 4,000개, 5,000개 끊어서 나눠서 그렇게 해야지. 모릅니다. 몰라요 이거. 질 수 있습니다. 턴감 써야 돼요. 항상 부부는 끝까지 봐야 돼. 개사기라서. 패뽑기랑 그 컨텐츠 업적도 있긴 한데 그걸 얻기는 좀 또 쉽지 않지. 자, 모릅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자, 일격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안 써도 되네. 게이다. 아, 뭐 다 이기네. 아, 뭔 소리야. 부부 3업 하면은 그 좀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4턴으로 1턴이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감을 맞고 한 번에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3몹이 너무너무너무 사기입니다. 지금 전승. 자, 상대 38 부부. 감전 안 걸리지. 아리스. 아리스 있으면 일단 우리 아무것도 안 걸려. 약간 깨알같이 뭐 하나씩 걸리는 거 있잖아. 평타에 뭐 걸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뭐 없죠. 아리스 게이지 미쳤고. 자, 끝내볼까 한번. 자, 이것도 어차피 데미지가 들어가는게 어차피 뭐 공덱전이기 때문에 스킬 써도 상관없습니다. 게이지 풀. 자, 난동 타이밍 굉장히 좋은거 같은데. 그렇지. 화상, 뭐 마비, 뭐 다 피하지. 자, 난동 쓸어주고요. 아리스 굉장히 좋네 진짜로. 자, 지금 뭐 할 거 다 했지. 일격 타이밍 나왔고. 와, 너무 좋은데.
컨테이너 축구 보세요. 모험 탭에. 근데 페퍼키로 얻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방대기 아리스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 한 번도 못 봤어, 아직. 뭐 본 거라도 있는 사람. 아리스, 루디, 니아, 크리스, 녹스덱 만났다고요? 어디서요? 뭐야? 니아도 있었어요? 자, 이거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알겠네요. 아, 이분 반회사까지 또 5번 자리에 또 각성기도 쓰면 또 이렇게 되고 너무 편하네, 그냥. 후반에. 어, 반회사 진짜 좋네. 상대 끝났죠. 와, 승률 현재 100%. 와. 와, 아리스가 앞쪽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뒷줄이 지금 3초가 안 입었잖아. 아리스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앞줄에서 몸빵하는 거 굉장히 커요. 딜을 혼자 다 받는 건데. 자, 역시나 또 아일린 궁진. 야, 뭐 나쁜 편 아니야. 뭐 쓰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맞는 것도 이득이에요, 진짜로. 와, 게이지 가득 차서 봤어요. 스킬 한 번에 한 번 맞으니까 바로 스킬 한 번 쓰고 반격 한 번 맞으면 바로 이렇게 돼. 와, 이건 뭐. 그래도 이번 판은 좀 피하지는 못했네. 자, 맥스 딜은 들어갔는데. 아, 아, 그. 어, 하나 버텼어. 아이고. 자, 감전. 3감전. 저게 진짜였네, 맞지? 나도. 난동 가면 걔 제일 좋다. 까비. 아, 자, 아리스가 없기 때문에 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에. 어? 자, 헤일. 일단 급한대로 헤일부터. 상대 부부, 부부를 봐야 돼요, 부부. 부부가 문제야. 자, 부부가 문제야. 그치. 좌우 반격. 오, 방어 막히 떴는데 맥스 딜로 지금 때려잡았네. 취소하면 제로 돌려줄걸요. 취소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 이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항상 방심하면 안 되지. 공대전. 공대전 개그캠이라서 봐야 돼. 뒷줄이 근데 이렇게 멀쩡하네. 진짜 극혐이래. 이렇게 멀쩡해. 네. 너무너무 멀쩡하네요. 아. 아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네, 어? 아, 오, 자, 축복을 한번 버텼네. 오, 자, 축복을 한번 버티고 굉장히 컸고, 방금. 죽을 뻔 했는데. 어, 채팅창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왔네. 자, 이건 절대 질 수가 없어요. 반회사 대 부부전. 어떻게 집니까? 반회사 3업인데. 네, 뭐, 응징이지 않는 이상. 와, 한 번도 안 졌네. 방댁은 안 나오나? 다 공댁이네. 어, 나왔다, 방댁. 이거 진짜 막 리얼 방댁이다. 인정?
아, 꼰대기네. 32부부, 32부부. 누가 생각나네? 누가 생각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 생각이 나네. 자, 리더는 페이크. 오, 아리스 위기. 아이, 무슨 읍을 붙이냐. 저 여기 있는데요. 아씨, 읍을 왜 붙이냐. 상대 축복 있고. 자, 아리스 일단 죽었네.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그 상태 이상으로 들어오는 그거는 막아주나요? 막아주겠지? 죽고 난 이후에 안 막아주겠지, 상태 이상을? 자, 이거 1급 타이밍 왔구요. 상대 3업 저 100% 없습니다. 저분도 3업 있겠지, 이러고 있네, 씨씨. 3업이 있는데 레벨이 안 된다, 이거냐. 근데 이상해. 레벨은 되는데 3업 없는 사람도 많고. 이상해. 자, 이거 모릅니다. 아직. 아, 아리스 상면 턴제네. 오졌다. 와, 오졌다. 와, 어떻게 한 번에 안 지냐? 승률 100%. 아, 근데 상태 이상 저항률 5턴간 60%. 와, 죽어도 되네. 와, 얘 최강이다. 개좋다. 와, 그러네. 무빙 또 새알못지 날 뻔했네. 턴젠데. 오! 최강님 반갑습니다. 아니, 그 여기 방댕은 없어요? 저 20분 동안 돌렸거든요? 지금 다 공택이네. 약해서 지식 강합니다. 나는 약하고 지식도 약하단 얘기네. 최강 업치 K 한 개. 아이고, 업치님. 아이고, 행해 고맙습니다. 게이다. 오늘 또 모든 카드가 해방되는 날 아닙니까? 4월, 네? 월 초. 자, 각성 게이지 벌써 찾고요. 다음 달 기대하라고? 지금 4월인데 뭔 다음 달 기대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저런 거 기대하고 앉아있으면 실망만 커지지. 아, 이거 모른다. 와, 근데 아리스 몸방 진짜 좋네. 자, 또 태우는 잡을 수 있겠네요, 일격으로. 오오오. 저한테 3업이 있을 거야. 몰라. 아직 몰라. 역시 있네. 아. 어? 오. 아, 이번 판은 드디어 이제 지나요. 자, 이제 드디어 위기. 어? 상대 난동 있겠지, 뭐, 맞지. 아, 위기. 끝났네. 난동. 아, 이분 3업만 있으면은 좋겠는데. 이분의 약점이 나오네요. 부부 3업이 없습니다. 아, 승률 100%였는데. 뭐야. 우리 오히려 아리스가 오, 방댁 나왔다. 오케이, 즉사대, 즉사대. 자, 저댁 뭐야 근데 진영. 오, 그렇지. 오, 난리났고. 오호,
자, 즉사대. 아직도 굉장히 많은. 와, 빙결 뭐야. 다 걸리네. 자, 진영 변경. 게이지 다 차고요. 진짜 즉사덱 저거. 와, 녹수랑 크리 같이 쓰니까 상태에서 걸려버리네. 자, 뭉개주마. 아니 이거를 루디한테 때려야지. 이거 데미지 개센데 진짜. 자, 기절. 이상한 애 하나 기절. 누군지 모르겠다. 와, 개위기. 엘리님 반갑습니다. 뻥. 자, 오케이. 자, 나 아직 몰라. 방대 끝까지 봐야지. 일단 바피증에 막기 감소 개질이긴 합니다. 역시 딜로스가 없어 보여요. 굉장히 개질이네. 뻥. 그렇지, 딜로스가 없어. 야, 오져. 끝났어 끝났어. 상대 다 끝났어 지금. 두 마리 아리스 몸빵. 사람 아니고. 와, 근데 저 상태상 걸리네. 짜증나게. 자, 아일린이 역시 개사기예요. 아일린. 와, 아리스 안 죽어요. 아리스 안 죽어요 절대로. 자, 아일린 부활 한 번 더 있고. 일단 정화석가 없기 때문에 방덱. 드디어 처음 만난 방덱에서 일단 이기는 분위기. 아니 상태상 씨. 아, 근데 아리스 왜 이렇게 단단해. 와, 아리스 진짜 개오지네. 와, 아리스. 이게 바로 아리스 48짜리의 3옵입니다. 이야. 와, 이게 바로 아리스. 막판 갈까요? 오케이, 막판. 아리스 진짜 좋네. 공덱전도 너무 좋고 방덱전도 좋고. 아리스 3호비 각성 게이지 빨리 차는 거예요. 정확하게 3대 맞으니까 각성 그게 차요. 각성 패시브가 발동합니다. 그리고 한 대 맞고 스킬 한 방 쓰면은 각성이 풀로 찹니다. 와, 너무 빨리 차. 감전. 그리고 깨알같이 뭐 상태 이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막아주고 앞쪽에서 몸빵까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뭐 스킬 쓰면 트롤이라는데 스킬도 다다니트가 있고요. 스킬에 상태 이상도 붙어 있습니다. 진영 흐트러뜨리는 것도 있고 고뎀도 있고. 진짜 좋아 얘. 팔랑팔랑 거리네. 지금 기진 팔랑팔랑 거리시죠. 와, 얘 안 걸려. 얘는 최소금 얘는 안 걸리니까 스킬 쓰면 되잖아. 공덱전은 스킬 써도 상관없어. 어차피 데미지가 뭐 세야 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탄감의 부재? 그런 건 이제 바네사랑 태우랑 부부가 하는 거고 원래. 뭐 역할들이 있는 거지. 도잉. 자, 근데 이거 모릅니다. 질 것 같아. 이거 질 것 같은데. 태우 잡고. 자, 알림 볼 한 번 더 있고. 상대 부부 3호비면 한 번 더 해야 되고. 3호 아니네. 아, 3호 아니면. 3호 아니면. 어. 아. 아, 그흠. 여기 맞네. 맞지. 아리스 좋다니까. 아, 네. 아쉽네. 상대팩 크리팩 걸리지. 막판은 역시 지네요. 하이슨 아리스 굉장히 좋네요. 나중에 50 찍고 잠재 뚫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재를 어떤 걸 박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되지만 48짜리에 스펙도 뭐 그렇게 뭐 생생해. 이 정도였습니다. 아리스 3호 안해요.